농부 사용할 때하고는 달라서 단목은 상당히 참을성이 있어야 돼. 진지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좌우 주변을 살펴서 흐름이 어색할 때는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조금 짙은 먹을 찍었어요. 여기를 강조. 뭉치고 풀어주고. 뭉치고 풀어주고. 슬쩍 끌어내려서, 슬쩍 끌어내립니다. 여기를 소나무를 좀 키워야겠어요. 이렇게 키워서, 녹물 찍어서 뒤에 나가서 또 한번 봐야 되겠어요. 뒤에 나가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쪽에 강한 덩어리를 건너편에서 조금 덜어는 슬쩍 받아주는 것이 좋겠는데. 건너편에서 조금 강하게 좀 받아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어디가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를 강하게 처리합시다. 그럼 일단 그쪽에다도 헐수 없이 좀 강한 녹물을 이용해서 나무를 좀 처리해 줍시다. 이런 식으로. 멋들어지게 나무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겠어요. 이쪽에 기둥을 그린 다음에 그다음엔 저 바위를 조금 강조해 줘야겠어요. 이 바위가 조금 강조되겠는데, 이거. 자, 이렇게 이 바위를 좀 돌출되어 나오게 강조를 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을 강조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이 부분 강조. 여기를 좀 강조해 주면 좋겠죠? 뭔가 그래야지 좀 균형이 잡혔어. 균형이 그래야 잡혔어요. 균형이 그래야 잡혔어요. 꽉 채우는 느낌을 주고 있어. 충실하게 채우는 느낌.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우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은 좀 채우는 데 충실하고 있어야지.